윤석열, 이재명 두 대선 주자가 처음으로 맞붙은 이 논쟁에 여야 대표까지 참전을 했습니다. 먼저 이재명 지사를 겨냥한 야당 목소리부터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국민 분열을 통해 정치적 이득을 보고자 하는 매우 얄팍한 술수입니다. 민주당은 분열의 길을 미래로 삼을 것인지 갈수록 궁금해집니다. 이렇게 무식한 사람이 지금 저 경기도 지사까지 되었다는 것도 참 기가 막히기를 어렵습니다. 만약에 대한민국 건국이 잘못되었다면 왜 대한민국에서 도지사를 하며 이제 대통령을 하려고 합니까? 지리산에 들어가서 발지산을 하시든지 아니면 강화도 앞바다에 건너가서 자신이 생각하는 억강 부약의 대동세상 백별풍이 지배하는 북한으로 망명을 하시든지 그래야지. 예, 김지원 최고위원이 꽤 세게 얘기를 했습니다. 무식한 사람이 경기도지사까지도 했다는 건 기가 막힌 것이다. 빨치산 하든지 북한으로 망명하시라. 장하식 변호사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 부분은 지금 야당에서는 대한민국 건국 과정에서 여러 가지 잡음도 있고 했던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만 기본적으로 지금의 대한민국의 건국 과정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느냐 아니면 시작부터 첫 단추를 잘못 깨운 나라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바라보느냐의 역사관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준석 대표도 그렇고 야당의 많은 정치인들은 대한민국이 이 건국되는 과정에서 독립 이후에 건국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불협화음이나 우리가 분명 바로잡고 시정해야 될 문제들이 있는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하여서 이 찬란한 역사, 한강의 기적을 이뤄낸 이 역사 자체를 전면 부정하거나 시작이 잘못되었다. 지금이 대한민국을 다시 완전 탈탈 털어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야 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미군과 관련된 논란도 아마 우리 길거리에 수많은 국민들을 붙잡고 물어보게 된다면 미군에게 고마움을 느끼는 국민들이 많을까요? 아니면 미군을 점령군이라 느끼는 국민들이 많을까요? 이건 국민의 어떤 상식 수준에서 이해할 수 있는 문제인 것 같은데 자꾸 이재명 지사나 또는 이 해방 전우사의 인식 등이 강한 운동권 주류들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의 건국 자체를 부정하면서 김대중 정부를 대한민국의 첫 번째 민주정부로 지금 생각하는 듯한 발언도 공식 성사에서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역사관에 대한 인식, 결국 대한민국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다소간의 문제 같은 경우도 분명히 있었지만 그 부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대한민국의 빛나는 역사를 긍정적으로 바라볼 것이냐 부정적으로 바라볼 것이냐 본질적인 시각 차이에서 비롯된 논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도하 변호사님, 네. 그 이재명 지사의 비점령군 발언 말고도 그 발언 내용보다 이준석 대표가 말한 것처럼 이런 이재명 지사의 이제 수사, 발언들이 편가르기를 하고 이렇게 국민 분열을 조장하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도 했는데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예, 저는 이 부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17년에도 친일 독재 부패 세트라고 얘기하더니 지난 3.1절 경축사에서도 친일 잔재 청산을 해서 하겠다. 그러면 그 전에 정부들, 문재인 정부도 그걸 못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친일과 반일의 구도로 가는 게 아닌가라고 걱정이 되는 게 2017년 초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도 이재명 지사가 어떻게 말을 했냐면 이승만 대통령 친일 매국 세력의 아버지 이런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그래서 백범 김구 선생 그 비서를 했던 사람이 나중에 증언한 걸 확인해 보면 국군은 한 나라의 한 분인데 이승만 박사뿐이다. 그리고 재연의회 198명 중에 188명이 재연의회 의장으로 이승만 대통령을 뽑았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어떤 그 역사관이 이렇게 얘기하죠. 당시를 살았던 앞세대의 선택에 대해서 존중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 뒤에 이승만 대통령이 하해하고 이런 문제가 있죠. 잘못한 거. 그렇지만 그 뽑을 때, 건국을 할 때 그 선택은 앞세대의 선택을 존중해야 된다는 이런 얘기를 하면서 팩트를 잘못 알고 있는 거 아니냐. 친일 매국 세력의 아버지라는 건 누가 동의하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얘기가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친일 재산 환수법을 한나라당 전원이 반대했다 이런 얘기도 해요. 이재명 예. 지사 측에서. 그것도 사실이 아니에요. 부결된 적도 없고 그 발의할 때도 한나라당 의원들이 수십 명이 참가를 했고 법사위에서도 그 찬성 결의를 하고 본회의를 할 때 부동산법 개정 때문에 논란이 있어서 그 참석을 안 한 건 사실이지만 그렇게 팩트를 왜곡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무슨 의도를 갖고 이건 확인해 보면 의안 정보에 다 나오거든요. 왜 그렇게 팩트를 왜곡하실까? 무슨 의도일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죠. 예, 윤석열, 이재명, 이재명, 윤석열의 두 사람 첫 번째 역사 전쟁에 송영길 대표는 오히려 윤 전 총장의 한계다. 오늘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윤석열의 컨텐츠 없음이 드러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장모 사건 터지고 그러니까 왜 갑자기 또 공안검사 같은 시대로 돌아가는지 이 문제 가지고 쓸데없이 논쟁하는 것은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생각합니다. 일제 저항하던 그 집에 가서 했던 맥락 속에서 이해할 문제이고
김관욱 교수님. 네. 뭐 여당 대표는 윤 전 총장의 내용, 콘텐츠가 없음이 드러난 건 아닌가. 어떻게 대통령이 되려고 했는지 준비 부족 아닌가 생각한다. 그러면서도 여당 내부에서는 윤 전 총장이 장모 관련 실형 선고를 좀 뭔가 국면 전환하기 위해서 이 지사를 집중적으로 이제 공격 시작한 거 아닌가라는 해석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해석을 사실은 피할 길이 좀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사가 어디서 이제 얘기를 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육사 시인 집에 가서 얘기를 한 겁니다. 이육사 시인은 17번이나 사실은 옥살이를 해요. 그리고 결국에는 중국의 영사관, 일본 감방에서 거기서 사망을 합니다. 그 집에 가서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일제청산이 잘 안 됐다. 이런 얘기 과정 속에서 나온 거죠. 그런데 이런 말이 이제 뭐 나왔다 그래가지고 곧바로 그거를 맨 처음에 이제 경쟁 상대인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 두 양강 구도를 지금 만들어가고 있잖아요. 가장 이제 강력한 경쟁자인데 이런 얘기를 갖고서 처음에 상호작용을 시작하나 그런 아쉬움이 있는데 이제 그런 필요성이 있었겠죠.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장모 구속이라든가 뭐 엑스파이라든가 굉장히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응을 차라리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것도 어떤 형태로든 뭐 조국 전 장관에게는 딸 뭐 부인 뭐 이런 부분 때문에 사퇴하라는 얘기를 그런 식으로 이제 많이 이렇게 요구를 했으면서도 지금 이 상황에서 본인은 장모의 구속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거리를 두고 뭐 나는 모르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사실상 적절한 건지 특히나 이제 이거는 뭐 법무부 장관도 아니고 대통령 후보를 지향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가족 전체가 사실 검증 받는 것이 매우 자연스러운 부분이에요. 그렇다면 이 부분부터 사과를 하고 출발하는 것이 맞는데 그것을 안 하고 지금 공세적 입장으로 알겠습니다. 하는 것은 조금 부적절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뭐 두 사람이야 뭐 시작을 했고 싸울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하더라도 시청자 입장에서 봤을 때, 일반 국민 입장에서 봤을 때, 뭐 전문가들도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직도 국가 자체 기본을 의심하는 태도를 보인다는 점에서 역사 퇴행적이다. 뭐 이 지사를 겨냥한 듯한 말도 있고. 한 정의학과 교수는 역사 논쟁으로 지금 세월을 보낼 시기가 아니다. 지금 이때 이 역사 논쟁할 때가 아니다. 뭐 이런 비판도 좀 동시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역사 논쟁할 때가 아닌데 자꾸 역사 논쟁을 시작하는 쪽이 어느 쪽인가를 한번 제가 말씀드려보면 지금 대한민국이 이제 유엔 관련 기구에서 선진국으로 일단 명명하기로 했습니다. 자, 그렇게 대한민국은 지금 발전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소설가 조중래 씨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일본에 유학 갔다 온 사람도 다 친일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고요. 또 추미애 장관도 마찬가지로 자신은 윤봉길의 의사에 비유하고 있죠. 그리고 뭔가 자신을 반대하면 그냥 친일파라고 그럽니다. 지금 여권 인사들 뭐 자신들이 이 정부에 반대하면 무조건 친일, 친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친일 청산이 안 돼서 이렇다고 이야기를 하죠. 예. 그러니까 결국은 본인들이 지금 계속 어떤 면에서 불리하면 자꾸 친일 프레임을 들고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재명 지사가 또 친일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지금 세상이 얼마나 지났는데 이 다시 지금 친일파, 친일과 지금 미분정인 그 이야기를 또 해야 되겠습니까? 그 어떤 면에서 이재명 지사가 지금 시작한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그렇게 해야지만 자기 지지층들이 결집되고 그렇게 해야지만 유리하다라고 판단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문제는 이런 식의 기준이라면 저는 김대중 대통령이 가장 어떤 면에서 친일파예요. 김대중 대통령이 보십시오. 집권 중에 뭘 했습니까? 일본 문화 개방을 했습니다. 예. 당시에 어마어마하게 반대를 많이 했어요. 일본 문화 개방하면 우리 다 일본의 식민지 된다라고 해서 데모도 하고 많이 반대를 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일본의 한류 열풍이 불었습니다. 바로 그게 그 길입니다. 그 길. 친일이 아니라. 예. 그러면 이 여권의 인사들 그럼 문재인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을 어떻게 평하겠습니까? 그런 김대중 대통령 이어받았다고 하는 이 정부가 왜 이 정부에 있는 주요 인사들이 자꾸 친일 프레임을 내세워서 일본과 각을 지는 게 축창가를 이야기를 하질 않나. 이게 과연 자기들로서는 이해를 할지 모르겠지만 이 교수들이 지적하듯이 정말 미래를 우리가 설계해야 되는 이 대선 국면에서 예. 또다시 친일을 가지고 우리가 갈라야 되겠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현정 의원님의 논평 잘 들었고요. 그 말씀 중간에 추 전 장관이 비유한 건 윤봉길 의사가 아니라 안중근 의사. 네, 죄송합니다. 이렇게 좀 바로 잡겠습니다. 사실 이 두 사람의 첫 번째 싸움, 역사 논쟁, 뭐 이럴 수밖에 없는 이유도 분명히 있을 텐데요. 다음 주제 넘어가기 전에 두 사람의 가상 대결 여론조사 짧게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한 여론조사 기관의 결과는 이재명 지사 44.7%, 윤 전 총장 30.7%입니다. 반면 또 다른 여론조사, 예, 비슷한 기간, 뭐 이제 7월 3일, 1일간 했었던 이 지사가 41.8%, 윤 전 총장이 49.8%인데요. 가상 양자 대결
글쎄요. 뭐 대선 레이스가 본격적으로 다가왔는지 두 사람의 맞대결이 본격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여론조사 얘기까지 여기서 갈무리를 하고요. 다음 주제 윤 전 총장 얘기로 한 번 더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